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주인은 황금 액세서리를 처리하여 130만 위엔이 현금을 챙겼었죠. 그 뒤 오른팔인 진즈비한테 먼저 달려가서 8만 5천 위엔을 건네주고 또 짱주인은 창더시로 달려갑니다. 네, 이곳은 짱주인이 아지트가 있었으니 이미 3명의 부하들을 이곳에 모이라고 한 거였답니다. 이미 리저주인 등 3명의 부하들은 눈이 빠지게 그냥 기다리던 중이었죠. 3명을 다 모아놓고 짱주인은 곁에 큰 가방을 하나 척 넣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다들 그냥 삐까 번쩍거리는 새 100위엔짜리 돌묶음으로 꽉 차 있었답니다. 이어 다들 그거 바라보면서 침은 개개 흘리고 있었죠. 다들 저번에 고생이 많았다. 우리가 크고 멋있게 했는데 이 회수에 가는 놈들이 값을 너무 안 쳐줘서 돈이 얼마 안 되는구나. 그래도 뭐 니네랑 약속한 금액은 되니까 자, 첫 번째로 전수칭아. 그러자 예 형님! 전수칭이 발따닥 일어나서 짱주인을 향해 경례를 합니다. 전수칭아, 너 요번에 처음으로 되는 작업인데도 표현이 괜찮더구나. 근데 뭐 또 특별하게 돌출한 공로도 한 게 없으니 전에 약속했었던 금액 8만 위엔이다. 여기 있다. 짱주인은 만 위엔짜리 묶음 8개를 전수칭이 앞에 척 내놓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전수칭은 그냥 좋아서 어쩔 바는 몰라 했답니다. 자, 두 번째로 쩌정홍이 어딨니? 그러자 여기 있습니다 형님. 쩌정홍도 이 뚱뚱한 몸매를 기우뚱해 하면서 일어납니다. 짱쥐는 아까와는 달리 이 쩌정홍을 한참 동안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어이, 니 요번에 작전에서 실수한 점들을 함 얘기해 봐라야. 예? 그러자 쩌정홍은 그냥 입술이 바짝 말랐답니다. 네 형님, 저 권총을 현장에서 떨궈버렸습니다요. 그러다 짱쥐는 대뜸 쩌정홍이 귓바망이를 한 대 쫙 하고 후려갈깁니다. 그게 단순하게 그냥 권총 한 대야? 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니? 아니 모르니? 그러자 쩌정홍은 이 납작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답니다. 다행히도 이 경찰들이 무능해갖고 못 찾으니까 니 여기에 있는 거지. 아니면 니 그 머리통에 방아쇠를 당긴 지 엄청 오래됐다 알았니? 이 짱쥐는 마이위엔짜리 여섯 묶음을 이 훌훌 빼서 쩌정홍한테 훅 던져줍니다. 그러자 쩌정홍은 또 연신 꾸벅꾸벅 거리면서 짱쥐한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원래 10만 위엔을 준다 했는데 이 권총을 잃어버린 죄로 6만 위엔이 된 거였죠. 그래도 이만큼 받았다는 게 어딥니까? 적어도 다음에 받게 될 리저쥔보다는 겁나 좋았답니다. 자, 세 번째로 리저쥔아 리저쥔. 짱쥐는 도끼 눈을 부릅뜨며 리저쥔을 째려봅니다. 네? 형님? 왜 그런다? 그러자 리저쥔은 심히 당황해 놨죠. 네 이번 작전에서 잘못한 점을 얘기해봐라. 에? 그러자 리저쥔은 납득이 안 돼야 합니다. 형님, 저 리저쥔입니다 리저쥔. 아니 경찰이 포위됐을 때 누가 힘을 써서 그걸 뚫고 나왔나요? 그리고 작업할 때도 이 계산대를 털어서 3만 3천 위엔이 현금을 보너스로 챙긴 것도 바로 저라고요 형님. 그러자 짱쥔은 대뜸 주먹을 한 대 날리곤 권총을 찰캉하고 리저쥔이 머리통에 꽉 누릅니다. 바로 이게다 이놈아. 니 그 태도가 문제다 이게다. 니 닳터 되니야 되니. 그러자 리저쥔은 그제야 무릎을 탈썩 꿇습니다. 이놈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짱쥔이 부하였었죠. 짱쥔은 마위엔짜리 새 묶음을 던져주면서 야야 이걸 받고 떠나라. 너같이 뭐 지가 아주 잘난 체 하는 놈은 쓸모없다. 빨리빨리 꺼지지 않고 뭐하니? 어? 그러자 리저쥔은 등골이 오싹해놨답니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삼촌이 이 짱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떠나게 되면 이 짱쥔 이놈 자신이 온 가족을 몰살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리저쥔은 짱쥔이 바지 까랭이를 꽉 잡고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답니다. 그러자 짱쥔은 그제야 이 뭐 이기는 것처럼 해 하면서 한번 봐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돈을 다 나누면 다들 뭘 할까요? 네, 한동안은 흥청망청 써야겠죠. 이놈들은 짱쥔을 따라 사람을 죽일 때부터 이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오늘 하루를 정말로 화끈하게 즐기며 살려고들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도가 또 살짝 오버된 것 뿐이었답니다. 짱쥔은 매개 도시마다 다 와이프 한 명씩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들 번거진 창덕시 와이프는 바로 철러였었는데 네, 그날도 리저진과 짜오정홍을 불러서 이 집에서 거하게 한잔하였답니다. 근데 형님의 전스칭은 어디 갔소? 리저진은 짱진과 제일 친한 전스칭이 없으니 의아해합니다. 어? 전스칭은 그랬니? 갓도 무슨 뭐 재미있는 의식을 준비한다던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야. 그렇게 그들은 또 코가 삐뚤어지게 이 술잔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띵동 하고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 누구요? 문을 열어보니 어? 웬 백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에이? 웬 갑자기 백마냐고요? 네, 이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백인 미녀들을 백마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러시아 여자들은 피부가 하얗고 이 키도 크고 어디나 다 울퉁불퉁하게 크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백마들 중에서도 최상급의 백마가 이런 날강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였답니다. 우와, 이게 웬 떡이야? 굶을 대로 제대로 굶은 날강도 놈들이 이 백마를 확 끓여 들여오자 어라? 그 뒤에는 이 왼쪽 눈을 파닥파닥 거리는 전수칭이 해서부리해서 들어왔답니다. 네요 형님들. 자, 다들 급해 말고 내 말을 좀 먼저 들어보시오. 전수칭은 이미 백마를 끌어안고 이 아래 위로 막 만지작거리는 짜오정홍을 겨우 떼놓으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한 배를 탄 의형제요. 맞소 알마소? 냐? 근데 뭐 말로만 의형제 하지 말고 이 확실하게 뭔가 끈끈하게 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소? 그래서 내 생각해낸 게 바로 렌철이요. 자, 형제들 앞에서 이 백마를 돌아가며 다 따먹으면 우리 다 렌철이 되는 게고 다 친척이 되는 게고 다 뭐 한 집 식구단 말이요. 어떻소요, 너 형님들? 네, 그러자 다들 그냥 하우 하면서 그냥 박수를 쳐댔답니다. 네, 여기서 렌철은 이 중국 사투리인데 한 여자와 떡을 친 여러 남자들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짱쥐는 곁에 전스칭을 확 부딪히고는 이 먼저 지 바지부터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형님 이거 왜 이러실까? 이 백마 타는 데는 형님 동생 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갑시다, 예? 하차. 그러자 짱쥔도 이 뻘쭘해서는 그들과 함께 가위바위보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들 자기 차례를 지키면서 이 차례대로 현장 떡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짱쥔이 제일 처음에 이 경찰들과 자백한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 경찰들은 뻥이라고 믿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이 오히려 수갑을 차고 있었던 짱쥔이 지 말을 안 믿어준다고 완전 노발대발 했었고 경찰들 보고 다른 애들과 확인해봐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네, 짱쥔 이놈은 당장 총살 맞은 지경인데도 뭐 이러한 게 더더욱 중요했던 거랍니다. 결국 경찰들은 전러와 전스칭과 이 사실을 확인했었는데 두 명이 진술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그 옛날 전국시대에는 이 피를 받아 의형제를 맺었잖아요. 하지만 짱쥔 이야기가 전해진 뒤로부터는 이 백마를 이용하여 의형제가 아니고 렌처를 맺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뜻밖의 이 민족 풍습까지 하나 만들어내고 짱쥔은 그곳을 떴답니다. 네, 전러와는 이제 이만큼 해줬으니 맞춤했었고 또 두 번째 정실 부인인 양미예한테로 가봐야겠죠. 네, 짱쥔 이놈이 사는 게 얼마나 바쁘게 사는 놈인가 한번 보세요. 여자가 너무도 많아도 이렇게 피곤한 거랍니다. 이렇게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중국에서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을 쉬게 되었었는데요. 때는 이미 1999년 음력설이었죠. 다들 뭐 별 문제 없이 조용히 설을 쉬는데 전스칭 이놈은 또 사고를 쳤답니다. 이놈이 짱쥔을 따르게 원인이 바로 큰 돈을 벌어서 이 아내 앞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고 싶어서였죠. 하여 요번에야말로 제대로 큰 돈을 벌어서 이 수우위 앞에 그냥 확 미쳤답니다. 봐라! 이게 내 벌어온 게다! 그러자 수우위도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전스칭을 깍듯하게 섬겼답니다. 그렇게 이놈은 이제 집에서 황제 같은 나날들을 보냈었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우위는 아가씨들 마담이잖아요. 이러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자들은 다들 그냥 맨날 모순 속에서 살아가죠. 그날도 다른 한 룸사롱 마담과 이 모순이 생겨서 말다툼이 생겼다는데요. 수우위도 웬만한 여자는 아닌데 그 룸사롱 마담은 더더욱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수우위를 그냥 주먹 한 방에 넘어뜨리고 구두발로 그냥 막 밟아놨다고 합니다. 뭐 보통 여자들이 싸움하는 것처럼 뭐
뭐 머리채를 막 잡아주고 와 하고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수우위가 그냥 일방적으로 겁나 당한 거였죠. 만약 이때 전수칭이 밖에 있었더라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 소식이 전수칭이 귀에 들어간 거였답니다. 뭐? 감히 내 마누라를 때렸다고 내 이것들 그냥? 전수칭은 혼자서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갔답니다. 혼자서 이 놈들 룸사롱으로 쳐들어가서 은하야 내 마누라 때린 놈이 은하야 당장 나와봐라 라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자 이때 퉁퉁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안에서는 한 마리 곰 같은 놈이 그냥 뛰쳐나왔답니다. 이놈은 덩치가 산만했고 온몸이 딱 뭐 큰 물탱크처럼 생겼다는데요. 또 손에는 중식도까지 거머쥐고 이 내리찍어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답니다. 사실 이때 만약 예전에 전수칭이었다면 또 완전 쫄아서 뭐 어쩔 줄은 몰라 하겠는데 지금이 전수칭은 달랐답니다. 이제 짱쥔을 따라서 두 차례나 생사를 오갔었고 또 두 명의 목숨도 거둬봤잖아요. 이 물탱크 같은 놈을 그냥 빵 하고 쏴서 구멍을 내주고 싶었지만 이 짱쥔이 무기를 다 몰수해가서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전수칭은 주위를 휙휙 둘러보다가 이 땅에서 망치 하나를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지금 한참 이 물탱크를 막아나서는 룸사롱 직원들을 보고 외칩니다. 야야 니들 걔를 막지 말라. 걔 어디 한번 얼마나 멋있게 찍나 한번 보자야. 엥? 그러자 이 곁에서는 그 물탱크를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냥 뒀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이 물탱크는 뭐 진짜로 찍지도 못하고 이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살짝 당황해 합니다. 왜? 못 찍겠니? 어? 그래 이런 사람 찍는 게가 뭐 덩치 믿고 찍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아무데나 나서지 말라 알았니? 전수칭은 물탱크를 향해 두 번 그냥 퉁퉁 하고 망치질을 해댔답니다. 그러자 그 물탱크는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냥 쿵 하고 쓰러지는 거였답니다. 이어 수우위는 막 달려가서 전수칭이 품에 그냥 와락 안겼답니다. 네 여기까지 전수칭은 완전 남자다웠고 완전 멋있었죠. 하지만 바로 이튿날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뒤 해서 경찰이 붙잡힌 전수칭은 그제야 땅을 치면서 후회했답니다. 아이고 그렇게 때렸으면 이 냉큼 이 지역을 뜨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 또 하루라도 더 아내 앞에서 이 우쭐거리고 싶어서 큰일을 친 거였죠. 결국 전수칭은 이 일 때문에 6만 위엔이란 거금을 이 경찰들 호주머니에 쑤셔주고 나서야 풀려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 이 한국에서는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줄여주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때의 중국은 달랐답니다. 경찰들한테 돈을 찔러줘서 결국 경찰들 좋은 노릇만 해준 거였죠. 물론 이거는 다 불법이었지만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기에 뭐 일이 커지면 쪽박 차는 거고 괜찮으면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이 경찰들은 운수가 없었죠. 나중에 전수칭이 잡히면서 이 사실도 진술하게 되었었는데요. 하여 그 당시 이 일과 관련되어서 이 돈 받고 전수칭을 빼내준 경찰들은 모두 다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중 두 명이 경찰들이 양쏘안과 양하양은 그때 받았던 돈을 다 토해내고도 3년이라는 유기징역을 먹었답니다. 이어 그렇게 빠져나온 전수칭은 멍해집니다. 저번에 목숨을 걸고 이 벌어온 돈을 망치 한 방으로 거의 다 날렸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빨리 큰형님을 찾아가서 크게 또 한 건 해야 되겠다 야. 전수칭은 이제 부랴부랴 짱쥔한테도 달려갔답니다. 그러면 이때 큰형님 짱쥔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